노란 특별전에서는 창덕궁에 보관되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전해진 일명 창덕궁 화롯을 최초로 공개 전시합니다. 화롯은 여성이 혼례 때 착용했던 옷으로 착용자의 복을 비는 다양한 무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창덕궁 화롯은 봉황, 영꽃과 함께 오란을 주된 무늬로 수놓았습니다. 창덕궁 화롯은 유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전 조사와 보존 처리를 시행하고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보존 처리를 위해 조사가 시작되면서 화롯에 남겨져 있는 다양한 시간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면서 화롯의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롯 안감 해진 부분을 통해 안감과 겉감 사이에 종이 심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적외선 촬영과 내시경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심지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에 쓰인 글을 판독한 결과 해당 심지가 1880년에 행해진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재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롯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고 과거 시험 답안지의 새로운 재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화롯에는 여러 군데의 수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선 흔적은 자수가 남아있는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깨에는 기존에 수놓은 글자 위를 덮은 채 직물을 덧대었습니다. 뒷길 중앙에도 중간에 자수판이 덧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덕궁 화롯과 유사한 유형의 화롯은 대개 하단의 연꽃 무늬, 그 위로는 모란을 수놓는데 이 화롯은 모란 무늬 자리에 하단과 동일한 연꽃 무늬 자수를 한 번 더 덧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수로 장식된 물품이 사치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자수로 채운 화롯은 제작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혼례와 같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져 한 옷을 여러 사람이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입다 보니 옷이 해져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선을 하며 입고 다양한 시간의 흔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유물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보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낡아진 옷감에 직물을 덧대 안정화하고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소매 쪽에는 과거에 접착제를 붙여 수리한 부분이 있어 접착 물질을 제거하고 바느질로 다시 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이 적힌 종이 뭉치가 소매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유물의 보존을 위해 종이 뭉치를 제거했고 손상된 부분에는 옷의 바탕색에 맞추어 직물을 덧대고 바느질에서 안정화했습니다. 보존 처리를 거쳐 전시된 창덕궁 화롯은 우리에게 조선시대의 궁중 화롯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화롯을 입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그대로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